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수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선정됐습니다. 단체장들이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MBC 경남 보도에 따라 경상남도와 지자체들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시 소속 서기관급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승강기대학인 거창의 한국승강기대학교가 비리 혐의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창원 산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장영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자동화 설비가 도입됐습니다. 라인별 공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주로 가공을 하던 직원들은 제품 검사에 집중합니다. 이 같은 스마트 공장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물량이 적어 수익이 늘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를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매출이 다소 좀 증가되는 경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이처럼 똑똑한 공장 운영 기술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는 김경수 지사께서 경남의 제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해온 스마트 산단 공약이 정부의 산업정책에 반영된 대표 사례입니다. 정부 발표에는 지난해 12월 창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과 스마트 산단 추진을 포함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예산으로 1조 2,08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스마트 산단은 ICT를 기반으로 생산 기술의 혁신과 공유, 근로자의 근로와 정주 환경 개선, 창업 지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관리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지자체는 물론이고 업체와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직과 전문 인력 확보가 첫 과제입니다. 스마트 산단 사업단을 출범, 사업 과시하에 나서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남도 산업단지 공단의 참여는 물론이고 민간 전문가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선도 산단이 정착되면 기업의 생산성은 30% 높아지고 원가는 15.9%, 산업재해는 22% 감소될 걸로 기대됩니다. 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면 6,5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단체장들이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MBC 경남 보도에 따라 경상남도와 지자체들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돼 하반기에 실태 점검을 다시 벌이기로 했습니다. 탐사 기획팀 정영민 기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특정 가게의 특산품을 1억 원 이상 구입하고 물품 대장조차 작성하지 않은 통영시. 보도 이후 시 감사관실은 당시 통영시장의 3년치 업무 추진비와 특산품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는데 업무 추진비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3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는 과하게 4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이렇게 집행한 부분도 좀. 단순 격려용 식사가 많았던 창원시와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은 합천군도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 사용은 지난해 시군 종합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공무원과 가족 야유회를 추진하면서 회계법을 위반해 계장과 서무 직원에게 현금 700만 원씩을 지급했다 적발되는가 하면 동호회 지원비를 집행할 수 없는 포상금으로 그것도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MT를 안 하고 저희가 부서들로 해서 문화활동을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동호회 운영하는 구간별로 해서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함양군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5천만 원 안팎의 기념품을 업무 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구입하다 적발됐고, 창녕군 역시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직원 야유회 진행비 4,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관실은 오는 12월 지적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감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에 대해서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강력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업무 추진비의 보다 투명한 사용을 위해 관련 규칙을 강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창원시 소속 서기관급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폭언과 회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 씨. 지난해 10월 회식 자리에서 만난 회사 간부는 의견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김 씨에게 폭언은 물론 음료수 병을 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사이다병으로 좀 내려치려 하고. 김 씨는 업무 능력과는 상관없이 상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남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경남 지역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상사로부터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었고, 다섯 명 중 두 명이 능력이 아닌 사적인 문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근 후에도 SNS로 업무 지시를 하는가 하면 회식을 강요하고 폭언도 모자라 성폭력까지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자 국회가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경상남도도 올해 노동정책과를 신설해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인 노동자들, 특히 여성이라든지 청소년들, 이런 분들의 노동 근직 보호를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 설치하려는 이동 노동자 쉼터와 감정 노동자 상담센터는 아직 관련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승강기대학인 거창의 한국승강기대학교가 비리 혐의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비리 혐의가 처음이 아니라며 시민단체가 검찰의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한국승강기대학교에 통보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10건. 학교법인 재산관리 부당, 수익용 재산 매입계약금 유한수, 총장의 부당겸직, 시설공사 부당계약 등입니다. 학교 측은 절차와 규정 준수 소홀로 생긴 문제였다며 교육부의 처분대로 관련자를 징계했고 관련 금액 횟수도 곧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지친 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이월 중으로는 100% 완료하겠다 그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은 학교 측에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이 대학의 비리 혐의가 처음이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과 범법 요소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거창은 한국폴리텍 거창 캠퍼스를 무상으로 받아 한국승강기대를 설립해 학교 법인에 양도한 거창군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거창군이 지난 2009년부터 16년까지 이 대학에 154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겁니다. 같은 문제가 두 번이나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안들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육부의 처분대로 이행했다는 학교 측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가 맞서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한 요양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이 약도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보건당국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처벌할 방침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환자들로 북적이던 요양병원 곳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고령의 환자 130여 명이 지난 며칠 새 모두 인근 병원이나 집으로 옮겨진 겁니다. 병원 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약도 제대로 처방받지 못했고 의료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의료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할머니들한테 뭐 약도 없고 갑자기 또 할머니를 다 데리고 나가라 계속 부랴부랴 또 급하게 막 다친들을 다른 데 모시다 놨는데 아우 참 우리도 난감하네요. 지난 두 달간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100여 명의 당혹감은 더 큽니다. 직원들은 병원 측이 수차례 임금 지불 약속을 어겼다며 병원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직원들 임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노동자 일단 재량 공직에서 신청을 먼저 좀 진행할 거고 그래 하면서 이제 뭐 고소고발은 같이 좀. 또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의 휴업 또는 폐업과는 별도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처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구속수감 중인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신청이 다음 달은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 대비해 1심 때 3명보다 한두 명의 변호인을 더 보강하기 위해 현재 물색 중에 있고 2심 재판부에 제출할 항소 이유서 준비와 공판 준비기일 지정 등 물리적으로 이달 안에 보석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양승태 키즈 논란에 따른 재판부 기피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김 지사는 전혀 그럴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적용되는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이 어제 개통됐지만 도내 사립유치원의 도입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원화수 200명 이상으로 올해 의무 도입 대상인 도내 사립유치원 73곳 가운데 13곳만 도입했고 전체적으로는 도내 277곳 중 33곳만 도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에듀파인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공립유치원 45곳을 신설하고 33곳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3,450억 원을 투입해 학생 수 5,500여 명을 목표로 단설유치원 29곳, 301개 학급과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설유치원 49곳, 101개 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부지는 지자체가 확보한 공공용지와 고등학교 부지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쉬리를 제작한 강재규 감독이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종 합격자 공고를 내고 신원조회 등을 거쳐 강재규 감독을 오는 28일 2년 임기의 대표이사로 임명합니다. 마산 출신인 강 감독은 영화 은행나무 침대와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를 제작했습니다. 삼성교통 노조가 진주시에 최저임금 보장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삼성교통 노조는 오늘 진주시청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열고 진주시는 지난 2017년 버스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진주시가 최저임금 준수와 운송원가 재산정에 나서지 않고 억지 주장만 계속한다면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8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한화테크인 부장 등 3명에게 벌금 500만 원씩, 직원 이모 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씩 약식 명령했습니다. 한화테크인 노조는 당시
삼성테크윈의 한화그룹 매각 철회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사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무분별하게 업무 전환 배치를 강요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2017년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농촌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을과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도내 500개 마을에 연간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농가 직불금은 유기 무농약 농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등에 평균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경남교육청이 오늘 의령군청에서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투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령군은 의령읍 서동리 미래교육테마파크 건립 예정 부지를 도교육청에 무상 임대하고 총 사업비 488억 원의 20% 정도를 지원합니다. 박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학습 프로그램 체험시설 등을 갖춰 오는 2022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